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서구민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이번 댄스팩토리에서 비대면으로 여러분들께 다양한 춤을 선보일 댄스 강사 주땡스라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외부 행세들이 비대면으로 대체되어 왔죠. 특히 몸을 직접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댄스 같은 경우에는 뵐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왔습니다. 넘치는 흥을 주체하지 못하시거나 몸이 많이 간질간질하신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특별한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댄스 팩토리. 댄스 팩토리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손쉽게 다양한 춤 동작들을 배워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 배운 거를 토대로 인스타 릴스, 유튜브 쇼츠, 틱톡, 다양한 SNS 플랫폼에도 여러분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표출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댄스 팩토리 1화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댄스 팩토리 1화에서 배울 거는 케플러의 와다다입니다. 케플러 와다다 동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른손은 위로, 아랫손은 왼쪽 손은 아래로 해가지고 사각형을 뭔가 지고 있다는 듯한 느낌으로, 물건을 지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왼쪽을 축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총 네 번을 짚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좀 더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아, 좋습니다. 네, 이번에 한번 스텝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한번 다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때 오른쪽으로 몸을 트어 제끼면서 왼다리를 90도 직각으로 올려주세요. 오른쪽 발 뒤꿈치를 왼쪽 모서리 꼭지점에 집어주시고 한 꼭지점, 두 꼭지점, 세 꼭지점, 네 번째 꼭지점에 발을 짚을 때 동시에 몸을 틀면서 왼발을 90도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때는 뒤꿈치로 짚는 것이 아니라 전체 발 전면을 밟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면에다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5, 6, 7, 8. 하나, 둘, 셋, 샷! 아, 좋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손 동작을 배웠잖아요, 저희가. 이 손 동작과 스텝을 같이 병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6, 7, 8. 1, 2, 3, 4. 좋아요. 다시 한 번. 5, 6, 7, 8. 하나, 둘, 셋, 넷!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처음에 손 동작을 위로 쭉 펴주시고요. 양팔을 위로 쭉 올린 상태에서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팔꿈치를 서로 맞붙여 주시고요. 팔꿈치를, 양쪽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벌려서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가슴을 활짝 핀 상태에서 인사이드로 오므려줍니다. 양쪽 가슴을 잡고 활짝 바깥으로 열어줬다가 안으로 집어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제가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발 스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뒤꿈치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내려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왼쪽 뒤꿈치도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헬스장에서 스태퍼 밟은 거 아시나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밟아주시면 됩니다. 왼쪽 뒤꿈치를 내려주시면서 오른쪽 뒤꿈치를 올려주세요. 반대로 오른쪽 뒤꿈치를 내려주시면서 왼쪽 뒤꿈치를 올려주세요.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좋습니다.
이제 이 뒤꿈치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싶으면 한번 앞으로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 6, 7, 8, 1, 2, 3, 4. 조금 더 빨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5, 6, 7, 8. 이번에는 양손을 오토바이 스로틀을 잡아준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손은 밑으로 내려가고 왼손은 위로 올려주세요. 왼손이 올라가 있으면 왼손을 밑으로 내려주시고 오른손을 위로 올려주세요. 이거를 반복을 해줍니다. 이거를 이번에는 정면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좌측 45도의 선상을 바라보고 그대로 아까 우리가 정면에서 봤던 것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6, 7, 8,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6, 7, 8,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6, 7, 8.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골반 동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살짝 우리 아까 오토바이 스로틀 잡았던 그 각도 그대로 45도 선상에서 한번 서주시고요. 이쪽에서 편하게 한번 앉는다는 느낌으로 살짝 걸터 앉아줍니다. 그러면 이게 결리는 부분이 딱 있거든요. 그 정도로 살짝만 앉아주신 상태에서 골반을 위로 올렸다가 다시 밑으로 내렸다가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골반을 사실 그냥 위아래 위아래로 올려주시면 되는데 좀 더 쉽게 약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른손으로 한번 골반을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 이 만진 손을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골반을 약간 튕긴다는 느낌으로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위, 아래, 위, 아래. 네, 좋습니다. 손 동작과 골반 동작에서 배워봤는데요. 이것 또한 한번 같이 한번 병행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한 45도 선상에 서주시고요. 양손 들어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살짝 걸터 앉아 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one and two, one and two. 다시 천천히 six, seven, eight, one and two. 골반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seven, eight, 위, 아래, 위. 손 동작은 오른손 내려가고 왼손 위로 올라가고 왼손 내려가고 오른손 올라가고 이거를 하나 둘 셋 그리고 골반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six seven eight one and two six seven eight one and two. 네, 이번엔 다음 동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솔직히 영어 동작 별거 없습니다. 골반을 좀 돌리는 동작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정면을 바라보시고요. 골반을 오른쪽 골반을 잡습니다. 그리고 왼손은 이제 가슴팍 위에 수직선상에 놓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골반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밀어주시면서 크게 반원을 그릴게요. 다시 한번 7, 8 반원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약간 좀 더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약간 국민체조 할 때 허리 돌리기 해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나요? 이거 허리 돌리기라 생각하시면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훨씬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그냥 그 허리 돌리기가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단지 우리는 오른손이 오른쪽 골반을 잡고 왼쪽 손이 가슴 바로 위에 수직선상에 올려놔 주시는 거 이거 하나 추가된 것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골반을 왼쪽으로 밀어줄게요. 7, 8 밀어줍니다.
네, 이번에는 손을 검지와 새끼손가락만 올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머리를 갖다 대시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촥 던져보도록 할게요. 던질 때 포인트가 그냥 손만 가는 게 아니라 고개도 같이 떨궈지면서 시선도 같이 이쪽으로 한번 날아가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세븐 에잇 하나 다시 6, 7, 8, 하나.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갔다면 왼발도 한번 같이 병행해 보도록 할게요. 왼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른쪽 그 발 뒤로 던져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7, 8, 하나. 다시 6, 7, 8, 하나. 이번에는 발이랑 한번 같이 병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7, 8, 하나. 근데 아까 포인트가 있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무게중심이 오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골반이 나오는 건 아니고 몸이 자체가 기울어져야 돼요. 근데 기울어지는데 여기 골반 밑에 하반신은 움직이지 않고 여기 상체만 휘어줍니다. 오른쪽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골반은 움직이지 않고 골반을 위로 해서 상체가 오른쪽으로 숙여줍니다. 우리 국민체조 할 때 이런 식으로 몸 풀어주잖아요. 여기 상부 광배근을 풀어줄 때 그 느낌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꺾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6, 7, 8, 하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6, 7, 8, 착! 다시 한번 6, 7, 8, 착! 네! 이번에는 와다다의 가장 핵심 포인트인 안무인 와다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체의 팔을 돌려주는 동작인데요. 오른손은 위로, 왼손은 밑으로 해서 오른손은 왼쪽으로 돌아가고 왼손은 왼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와다다 다시 와다다 다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6, 7, 8, 오른쪽은 왼쪽, 오른손은 왼쪽으로, 왼손은 왼쪽으로 보내면서 토무니바퀴 맞물리듯이 와다, 다, 와다, 다. 이게 다에서 확실히 느낌이 그냥 이러는 게 아니라 몸도 같이 오른쪽으로 치우쳐 주셔야 돼요. 몸의 중심이 살짝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다 다 와다 다. 네, 이번에는 와다 다 와다 다에서 그 다의 그 포인트인 그 다 여기에 발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려 할게요. 진짜 별거 없고요. 그냥 오른쪽 다리를 쓸면서 쓸어주십니다. 쓸면서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 어렸을 때 그냥 놀이터에서 그냥 모래밭에서 그냥 모래 이렇게 있으면 그냥 뒷발로 그냥 찬다는 느낌? 이렇게 이렇게 약간 뭔가 그냥 찬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뒷발 기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6, 7, 8, 하나 6, 7, 8, 하나. 여기도 뭐 키포인트가 있다면 그냥 꼿꼿하게 차르자세에서 발만 이게 아니라 같이 몸도 오른쪽으로 우리가 팔이 이러면서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오는 그 느낌 그대로 발도 같이 차줍니다. 다시 한번 손이나 발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번에는 6, 7, 8, 와다 다 와다 다. 와,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배워본 것들을 천천히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 딴, 딴, 짝. 붕붕붕. 슈퍼, 소닉. 이동, 이동. 와다다.
와다다 하고 다시 자리 이동했다가 똑같이 1절 했던 거를 반복을 해줍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이번에는 오토바이 스로틀을 잡았다면 두 번째 때는 이 스로틀을 잡고 골반 흔드는 것이 아니라 북을 칠 거예요. 북을 치는데 이게 훨씬 더 쉬워요. 왜냐하면 아까는 우리가 골반을 좀 움직여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었다고 했으면 이번에는 손만 붙이는 동작을 리액션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정말 더 간편해지고 쉬워졌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총 4번을 쳐주시면 됩니다. 바바바바 좋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6, 7, 8 바바바바 아이 좋습니다. 잘 따라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바바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그 다음 동작을 넘어가기 어차피 1절이랑 똑같아요. 바바바바 했으면 다시 골반을 쭉 돌려주시고 슈퍼 써닉 해서 제껴주신 다음에 이동 와다다 와다다 한 다음에 왼쪽으로 턴을 돌게요. 턴을 돌고 하나 둘 셋 넷 이건 솔직히 그냥 뭐 자유롭게 해도 돼요. 뭐 이렇게 돌고 앉아서 해도 되고 뭐 여기 보고 해도 되고 여기 보고 해도 되는데 우리는 정면으로 한번 통일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와다다 와다다 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돌아 돌다가 하나 둘 셋 넷 뭔가 내가 저기 저 멀리 친구한테 고함을 치고 싶어 그럴 때 약간 이런 포즈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다가 저기 친구한테 기를 전달하는 느낌으로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아,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케플러 와다다 댄스 강의였고요. 한번 이번에는 조금 속도를 빠르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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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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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써닉, 자리 이동 와다다 와다다 달려 빰빰빰빰빰빰빰 따착 와다다 와다다 돌고 하나 둘 셋 넷 지금까지 배워보신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한번 제 스타일대로 멋있게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댄스 팩토리라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으셨죠?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천천히 따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영상 밑에 댓글란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직접 일일이 회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댄스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